인어점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팀 호튼스, 호싱, 고수, 환영합니다. Our love affair of coffee spans for more than 60 years, and over this time we've celebrated our passion and expertise for crafting the 한정 PD 주목한 오늘의 장소는 캐나다 국민 카페로 불리는 팀 홀튼이야. 알쓸 포인트 알려줄게. 팀 홀튼은 60년이나 된 캐나다의 커피 브랜드로 캐나다의 아주 작은 시골 도시에서도 운영할 정도로 대중적이래.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의 아이스하키 국민 영웅 팀 홀튼이 은퇴 후 작은 도넛 가게를 개업하며 시작했어.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데 전 세계 5,3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글로벌 커피 브랜드라고 해. 오늘은 서울 강남 신논현역 인근에 묶은한 팀 홀튼 한국 1호점을 다녀왔어. 신논현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레드 컬러의 팀 홀튼 로고와 머리 크기의 1호점을 볼 수 있어.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 웜 웰커밍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한 팀 홀튼만의 따뜻한 브랜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어. 매장 곳곳 인테리어에서 캐나다의 상징적 요소들을 볼 수 있어. 팀 홀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메뉴의 볼륨감이야. 다양한 도넛과 커피 음료 라인업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준비돼 있거든. 한국 시장에는 약 90여개의 메뉴를 선보이는데 46개종의 커피 음료와 총 22개 종류의 도넛과 샌드위치 등을 맛볼 수 있어. 자, 그럼 팀 홀튼에서 꼭 먹어봐야 한정빛 메뉴 베스트 5를 소개할게. 먼저 넘버원 첫번째는 버블더블이야. 더블더블은 반 내린 브루커피에 설탕 2샷, 크림 2샷을 더해 달달하면서 크리미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야. 다방커피, 믹스커피라고도 표현하는데 한국인 입맛에 딱인 익숙한 맛이야. 취향에 따라 좀 더 연한 싱글싱글, 강렬한 트리플도 즐길 수 있어. 두 번째는 칭빗이야. 캐나다 퀘벡 지역에서 유래한 현지 전통 도넛인데 미니 사이즈의 도넛 형태야. 시즌별로 특별하게 나온다고 하니 단체 모임에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 세 번째는 아이스캡이야. 자바 믹스와 시럽을 듬뿍 넣어 곱게 갈아 만든 팀 홀튼의 시그니처 메뉴야. 프라푸치노와 비슷한 식감으로 휘핑과 드리즐을 추가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겨울에도 아이스는 못 들지. 네 번째는 메이플 햄 앤 치즈 멜트 샌드위치야. 팀 홀튼은 주문을 하면 매장에서 샌드위치를 직접 조리해주는 게 특징인데 치즈가 녹은 뜨거운 샌드위치를 커피랑 먹었더니 정말 맛있었어. 마지막으로는 100% 프리미엄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했다는 팀 홀튼의 대표 커피야. 뒷맛이 무겁지 않고 깔끔한 것이 특징인데 미디엄 사이즈 기준으로 3,900원이야. 이상으로 한국의 상륙한 팀 홀튼과 대표 메뉴를 알아봤는데 요약해보면 기존 한국에 들어온 프랜차이즈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메뉴와 착한 가격이 특징이야. 아무래도 국내에만 1,700개의 매장이 있는 스타벅스와의 비교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규모의 경제를 내세운 팀 홀튼이 한국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신논현역 1호점을 시작으로 2호점이 선릉역점도 이달 안에 오픈할 계획이래. 5년 안에 150개 매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상륙한 만큼 당 한국 국민 커피의 행보를 지켜보자고. 끝.